벌써 10월이네요. 테일 언니로 이름이 바뀐 지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을 옷을 차근차근 리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겨울 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온 제품은 겨울 필수템이 롱패딩인데요. 다들 집에 이런 롱패딩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핑크색을 입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칠칠 맞아가지고 그런 밝은 색을 사면 한 달도 못 입고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의 절반 이상이 검은색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정 롱패딩도 준비해봤고, 거짓말 안 치고 저번 겨울 내내 진짜 이 롱패딩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겨울을 난 짱발이 용해서 롱패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코디하는 법을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들고 나온 롱패딩은 베럴의 롱패딩이고요. 패딩을 고르는 이유는 이쪽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맨날 화장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목까지 이렇게 패딩을 잠그면 얼굴에 화장이 여기 다 묻더라고요. 클렌징 워터 알죠? 그걸로 여기 맨날 지워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똑딱이로 페이스 커버를 갈아 낄 수 있더라고. 위생적으로 빨아서 쓸 수 있어서 입는 분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활동하기 좋게 지퍼가 양쪽으로 열리거든요. 딱딱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감싸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뒤쪽이 하나, 뒤쪽이 둘, 주머니가 세 개나 있어요. 이쪽은 엄청 예뻐요. 그 손이 두 개나 들어가요. 지갑이나 그런 폰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것 같고, 따끈따끈한 신상. 그리고 이 답답한 비율이 8대 2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솜털 팔 깃털이. 왜냐면 솜털이 보온성이 좋다고 그랬나? 8대 2 비율로 들어간 게 무게도 적당하고 보온성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빵빵하거든요. 이만큼 눌러져요. 부피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색감은 유광인데 살짝 광택이 나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기모처리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저한테는 완전 꿀템. 그러면 패딩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코디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연출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